Thank you 네, 오늘 함께할 구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또 우리 가족 내치아 평생 쓰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강정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치아 평생 쓰기 사실 뭐 가능만하다면 너무나 좋죠. 네, 이제 내치아 평생 쓰기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치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어, 진료라는 게 내 가족들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는 진료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치과 오다 보면 그~ 과잉 진료를 많이 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또 아프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런 인식도 많이 있고요 어~ 근데 치과 치료의 핵심은 어~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치료가 될 것인가 음... 예. 어~ 이를 뽑기보다는 내 치아를 만약에 평생 쓸수 있다면 그쵸.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과잉 진료하지 않고 내 치아를 음. 보존하면서 평생 쓸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좀 목표로 잡고 예, 네.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모르는 병원보다 또 누구 이렇게 소개로 좀 가고 네. 그러잖아요. 그만큼 네. 믿고 내 치아를 맡길 곳을 찾는 게 이제 뭐 이런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보존 치료는 저희가 좀 알고 음... 있어요. 근데 이제 복구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이건 조금 낯설게 다가오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사실 크게 다를 건 없고요. 보존이라면 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한다는 네. 뜻이고요. 복구라는 것은 그 원래대로 복원한다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원래 모습에 가깝게. 예. 네. 우리 그 고가구 같은 거라든지 문화재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복구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복구하는 게 좋겠어요? 원상태에 똑같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형만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도. 예. 그 구성하는 음. 성분이라든지 조성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탈이 안 나고 오래갈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치과 치료 생각하시면 단지 그 외형적인 부분에 좀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또 어~ 잘못된 상식이기도 한데 어~ 강하다 단단하다 이런 것들이 좋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 우리는 복구를 할때 원래 치아의 성분과 비슷하게 복구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런 경우 치아가 나중에 탈이 나지 않고 오래 쓸수 있는데 음. 단순히 강한 재료로 복원을 하면은 탈이 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더 오히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치아 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시고요. 우리 얼굴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이가 드는 음. 모습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치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내 치아를 또 평생 쓰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치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치아 단면도 그림 보면서 치아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좀 설명 들어 볼게요. 네. 일단 치아의 어, 구조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이고 있는 영상은 치아 단면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치아 보시면 겉면을 보시면 하얗게 에나멜층이 있고요. 네. 그 안에 노란색의 상아질층이 있고요. 음. 그다음 빨간색의 신경과 혈관이 있는 층들이 있습니다. 즉 치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의 돌덩이처럼 한 덩어리라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는 게 치아예요. 그러네요. 예. 이 에나멜은 어디랑 비슷하냐면 유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음. 예. 그리고 안에 있는 노란색의 상아질은 고무와 굉장히 비슷해요. 예,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네. 예, 우리는 단지 이두 가지가 다 단단한 돌덩어리 같다고 생각하셨을 건데, 그게 아니라, 바깥층은 딱딱하고 변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유리질층이고 안에 있는 상하질층은 마모도 잘 되고, 감각도 느끼고, 또 심지어 노란색을 띠고, 탄성도 있어요. 음. 예, 휩니다. 예, 그런 성분으로 전혀 다른 물성을 가진 두 가지 성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치라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치아에 이제 노화가 오게 되면 이제 가장 겉면의 에나멜이 좀 손상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노화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이 에나멜의 손상을 부를까요? 어 우리 노화라고 하면 이 에나멜이 없어지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에나멜이 없어진 이유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에나멜에는 세포가 없어요. 음. 즉,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닳아지게 되면 복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달아지는 원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치아는 일을 하잖아요. 특히 식사를 하잖아요. 계속 딱딱한 것도 먹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달아지거나 깨지거나 합니다. 또한, 양치질 같은 경우도 우리 너무 세게 닦잖아요. 음. 또 치약 같은데 마모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치아가 또 빨리 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에나멜은 어떤 성분에 약하냐면, 산성인 성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네. 예, 그래서 탄산수를 자주 먹거나, 뭐, 콜라 같은 탄산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심지어 영유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치아가 다 녹아있어요. 음. 나이가 젊은 친구들도 이가 녹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 우리 충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손상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음. 충치하면, 우리 충치 세균이 이를 꼭 깎아 먹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충치가 당을 섭취한 다음에 배설물이 바로 산이에요. 음... 이 산이 치아를 녹이는 겁니다. 즉, 치아는 물리적으로 닳아지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고 또 화학적으로는 산에 의해서 부식이 돼서 없어집니다. 네. 예, 이걸 바로 에나멜이 없어지는 것을 바로 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치아의 구조도를 이렇게 봤는데 에나멜이 생각보다 좀 얇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에나멜이 얇아지거나 손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 에나멜은 정말 치아의 보호층이거든요. 네. 에나멜이 없어져버리면 바로 상아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상아질은 쉽게 닳아져서 없어져요. 그리고 에나멜은 굉장히 강한 물질이면서 감각을 느끼지 를 않아요. 음. 근데 상아질은 약하면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즉 에나멜이 벗겨지면은 드디어 상아질이 드러나게 되죠. 이 상아질이 드러나면 드디어 시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감각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리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죠. 상처나면 어떠죠?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아프죠. 예, 예, 쓰, 예. 쓰라리고 따가운 것처럼 네. 치아도 에나멜이 처음에 상처를 입을 때는 감각을 못 느끼다가 계속 계속 닳아지고 깨지면서 에나멜이 없어지다가 상아질이 노출되는 순간 아, 시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음. 게다가 에나멜은 흰색의 투명한 물질인데 이 층이 사라지게 되면 안에 있는 노란색의 상아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치아가 노랗게 보여요. 오,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가 상아질은 굉장히 급속도로 달아지거든요 이러면 치아가 없어진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요. 음. 예, 나중에 결국 아프다가 금이 가다가 결국 치아를 뽑게 되는 것이죠. 네. 음. 자, 그 외에도 치아가 손상됐을 때는 예, 음. 예, 그리고, 어, 우리 단지 달아지는 게 아니라 돌도 이렇게 계속 딱딱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균열이라 해서 크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금이 갑니다. 예. 마찬가지로 치아도 너무 과도하게 음식을 쓱딱딱한 걸 먹거나 아니면 잘때 이를 갈거나 꽉 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들이 금이 가요. 그래서 균열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해지면 결국 나중에 치아가 이 세로로 쪼개져요. 결국 음. 치아를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큰한 균일증 증상이 있을 때는 어 충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균일증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어 또한 에나멜이 계속 이렇게 달라지면서 거칠어지거든요. 우리 화장실 타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거든요. 화장실 타일이 이렇게 거칠어지면은 때가 잘 붙어요. 네. 예, 즉, 세균이 잘 붙는단 말이거든요. 에나멜도 마찬가지로 달라지게 되면 거칠어지는데 음. 세균이 붙게 되면 하필이면 우리 잇몸 쪽에 치아가 맞무는 부위에 세균이 붙어 있으면 바로 이게 풍치를 유발시킵니다 음, 즉 그렇구나. 잇몸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거든요 잇몸병의 원인은 세균인데 거칠어진 상 거칠어진 에나멜에 세균이 잘 붙게 되면 잇몸병도 훨씬 더잘발생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에나멜이 손상되면 올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손상된 치아는 그럼 이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복구하는 네. 방법들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손상돼서 복구를 하는 방법을 아마 대표적인 걸 과거에 기억해보시면, 금을 아마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또, 맞아요. 예, 레진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예, 금, 레진. 이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금과 레진을 또 어떻게 수부간에 따라서 뭐 직접법이다, 간접법이다 표현을 합니다. 네. 즉 레진 같은 경우는 이 물약처럼 돼 있는데 손상된 치아에 이 물약을 이렇게 짜서 딱 넣고 광을 쪼이게 되면 굳어요. 음.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간단하죠. 한 번에 끝나니까. 그런데 이 직접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굳으면서 레진이 수축이 돼요. 아. 예,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잘 떨어지려고 합니다. 음. 예, 그래서 틈 사이가 좀 벌어지려고 하고 그런 단점이 있고 또한 이 레진이란 자체 성분이 잘 닫아져요. 또잘 아, 깨지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치료를 할수 있지만은 레진은 단점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음. 잘 떨어지려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네. 이걸 보완하기 네. 위해서 간접법이라 해서 이 레진 자체를 이미 굳혀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굳혀서 만들어서 끼우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축이 아무래도 주, 줄어드니까 그나마 나중에 탈이 나는 정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이제 금으로 떼우면은 이거, 이거를 뭐 골드 인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레진으로 떼우게 되면 레진 인레이라도 레진 인레이라고도 표현을 하, 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레이라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 치아가 이제 광범위하게 손상이 됐을 때는 이를 전체적으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를 많이 깎아서 씌웠어요. 예. 근데 어 이것도 이제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금으로 크라운을 씌우면 이거를 골드 크라운이라 표현을 했고, 네. 만약에 세라믹으로 이걸 씌우면 은 세라믹 크라운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그렇게 많이 안 깎고, 금을 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우리가 심미적인 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치아 색깔이 나는 재료를 쓰게 되는데 단점이 이 세라믹은 잘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라믹 중에서도 강한 세라믹인 지르코니아를 많이 선호하게 됐고요. 음. 또한 어, 두께가 두꺼울수록 잘안 깨지기 때문에 이 두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를 많이 깎게 됐어요. 음. 예, 만약에 이를 안 깎고 두껍게 만들면 치아가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보기도 안 좋고, 이가 네.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삭제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네. 각각 치료들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음. 음.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이는 이제 치아복구 솔루션의 문제도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진료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간단한 치료이면서 단점은 좀 탈이 더날 수도 있고. 음. 또 완벽하게 보이지만은 이를 많이 깎게 된다는 단점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이 치아 복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내 치아를 깎지 않고 치아와 가장 비슷한 재료를 간접적으로 복구하는 방법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치료에 대해서는 근데 조건이 많이 따라가는 게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접착을 할때이 치아와 이 수복물이 정확하게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다 깨져버려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현존에 나와 있는 치과 기술이 아니라 어, 우리 산업에서 나와 있는 뭐 반도체 같은 기술들이 있죠. 정밀하게 뭘 만드는 기술들 그 다음에 소재 기술들 소재는 치아랑 가장 비슷한 소재를 활용해서 네.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서 치아와 이 속물을 완벽하게 한 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이 속물이 아무리 얇아도 붙여놓으면 깨지지가 않습니다. 음. 예. 즉 내치아처럼 쓸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치료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치아 복구 솔루션 그림 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되는지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과거에 우리가 이를 만들었을 때는 그 본을 떴어요 치과에서 이를 먼저 다듬은 다음에 어, 고무 같은 걸로 본을 뜨고 네. 이 본을 뜬 데다가 석고를 부어요. 이 석고가 굳으면 이 석고에서 그 세라믹 같은 걸 파우더를 물에 으깨서 구위에서 그 빗고요 이거를 화로에 구워요 그러면 단단하게 이제 그수확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오차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상제도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뜬 다음에 본을 뜬 다음에 빼서 굳는 순간 수축이 돼요 어... 예 그리고 석고도 물하고 석고를 으깨서 이거를 그틀에다 이제 붙죠. 그러면 얘들이 또 굳으면서 팽창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세라믹도 굽는 순간에 또 수축이 돼요. 음. 즉, 최적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세네번 정도가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치아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즉, 계속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아까 제가 크라운 설명을 했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 치아를 덮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치아보다 이 크라운이 작게 나오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치아보다 크라운은 살짝 크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를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확하지 않은 갭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갭에 접착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접착제는 레진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진은 수축이 되면서 탈이 날 확률이 크다 했죠. 즉, 나중에 이런 접착제가 시간 지나면 떨어져 나가면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유입 통로가 돼요.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단점이 있고, 인레인은 반대로 어떻게 어요 안에다 집어 넣는 거기 때문에 내 치아보다 살짝 작게 만들어져야 돼요. 음... 예.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그 갭은 또 시멘트가 차지하게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네네. 오차가 발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 CAD캠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10년 전 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본을 뜨지 않고, 치아를 스캔만 하게 되면, 그대로 1대1 영상으로 바뀝니다. 예. 즉, 치아의 정보가 디지털로, 3D로 3차원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을 그대로 석고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 위에 우리 포토샵 하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게 돼요. 치아 디자인에. 그리고 이, 정, 이 정보를 드디어 그 우리 로보트 밀링 머신에다가 정보를 보내게 되면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로보트가 즉 밀링 머신이 이 치아를 깎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네. 그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이제 세라믹인데 이 세라믹은 미리 압축시켜서 강화시킨 세라믹이에요. 즉 깎아내기 때문에 체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예. 이렇게 나온 세라믹을 또 이차 수 손으로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우리가 가공을 한 다음에 아주 아주 정밀하게 얇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치아에 붙였을 때즉 이런 경우에는 물로도 치아에 붙으면 그냥 붙어요 아까처럼 오차가 생긴 갭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접착제만 가지고 치아에 붙게 되면 어~ 붙기 전에는 잘 깨지지만 일단 붙게 되면 깨지지 않게 됩니다. 네. 네. 있습니다. 서 치아 복구 솔루션의 치료 과정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 봤습니다. 치아 복구 솔루션은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정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치아를 평생 쓸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아 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 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어... 얼음을 씹어먹다가 치아가 깨졌습니다. <laughs> 시리고 아픕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진통제 정도만 드셔보셨고 병원에 가시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어, 치아가 깨졌다 하더라도 에나멜 선상에서 국한되면은 통증도 없고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나멜을 넘어서 상아질까지 연장된 파절이 있을, 있는 경우에는 드디어 시큰거리거 아픈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이 파절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신경과 가까운 곳까지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되면 그때는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금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오히려 감각을 없앤 다음에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치료법이고요. 지금 본인께서는 만약에 아픈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충분히 치아복구 솔루션을 통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하지만 이 깨진 정도가 심하게 되면 네.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까지 할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상담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신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상담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어,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치아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지금 지금 이게 이제 그 복구를 위한 세라믹 절편이거든요 이제 최종 과공물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잇몸 사이사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요. 특히 잇몸하고 만나는 경계부도 굉장히 매끈하고 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 붙여놓게 되면 저희도 이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음. 과거의 수복물 같은 경우는 금을 이렇게 가, 딱 이렇게 금을 간 다음에 틀어버리면 딱 깨지면서 분리가 되는데 지금 이런 복구솔루션 방법은 내 치아와 거의 한 덩어리 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분리를 할수 없고 다 갈아서 없애야 돼요. 지금 크라운 영상이 나오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치아를 많이 깎았고 어, 치아 복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아가 얇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즉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허, 코팅하는 수준이거든요. 어. 네. 어, 크라운은 반드시 마취가 동반돼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어. 그 이유는 에나멜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시리거나 통증이 있어요. 하지만, 치아복구 솔루션을 시행할 때는, 에나멜상에서만 국한되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다른 정도 수준에서만 깨끗하게 치아를 만들고, 덮기 때문에, 마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영상까지. 예. 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견고하다라고 네. 좀볼수 있을까요? 어, 우리 어금니는 어때요? 음식을 씹어 먹는 데기 때문에. 네. 어,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져요. 그쵸. 예. 근데 재료 자체도 지르코니아가 훨씬 강하고 또 두께도 훨씬 두꺼운데 오히려 얇게 만들고 그 강도가 훨씬 떨어지지만은 오히려 이게 더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론 생체 모방 이론에 기가 가요. 내 치아랑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내면 치아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치아처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앞니만 이렇게 치아복구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치아에다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연치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치아복구 솔루션. 핵심을 뭐라고 좀 말해야 될까요? 네. 내 치아를 태어났을 때처럼 원상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건강도 원상태로 돌리지만은 심미적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 태어났을 때처럼 가장 예쁜 모습으로 돌릴 수 있는 치료, 즉 안티에이징 치료로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영상 또 보면서 치아 복구 솔루션의 핵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어, 치아와 달걀이 굉장히 구성 요소가 비슷해요. 보시면 달걀들 보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껍질처럼 에나멜이 있고 음. 안에 있는 흰자처럼 상아질이 있고 또 노른자처럼 신경과 치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달걀이 만약에 삶은 달걀이 깨졌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그 부분을 그냥 통째로 금 같은 성질로 다 채워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 달걀 같은 경우는 흰자는 이렇게 탄성이 있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탱탱합니다. 껍질은 딱딱해요. 근데 달걀도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복구를 한다면 흰자 부분은 흰자랑 비슷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주고 그 다음에 껍질은 껍질과 굉장히 비슷한 걸로 떼어줘야지만이 음. 달걀의 어떤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고 복구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치아도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치아도 음. 똑같이 탄성 있는 부분은 레진 같은 탄성 있는 재료 가지고 복구를 하고 에나멜은 또 유리 같은 재질로 복구를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 치아와 유사한 물성 외에도 여러 가지 치아 복구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포인트도 하나 좀 짚어주실까요? 영상 보면서. 네. 자, 영상이 지금 치아 복구 솔루션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음. 정말 얇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얇은 상태고. 어. 이게 지금 접착하는 단계인가요? 맞습니다. 예, 치아를 거의 깎지 않기 때문에 내 치아에 그냥 그대로 접착제만 써서 붙이면 되고, 음... 예, 치아의 겉면을 우리는 삭제한다 표현을 하는데 삭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호필름 붙일 때 어때요? 이물질 같은 걸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붙이잖아요. 예 안에 이제 먼지가 들어간다든지 모래알갱이 하나만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치아 표면만 깨끗하게 정리만 하고 절편을 접착제로 붙이게 되면 음. 어,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접착도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붙이는 데도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도 좀 설명 을 들어보죠. 예 접착 우리 그냥 강력 접착제 생각하시면 오히려 비슷해요. 예. 접착제가 강력할수록 두 가지 물질이 화학적으로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완벽한 화학적으로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저희는 이제 응집성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응집성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 물질을 이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만약에 재치료를 하게 될때 어떻게 하냐면 이를 그냥 다 갑니다. 음, 남아... 떼어낼 수가 없군요. 예,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음...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 내 치아랑 한 덩어리가 됐다. 이미. 동일체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에 해도, 아무리 얇게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 음. 바로 이 동일체가 됐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라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모양들이 보시다시피 다 달라요. 음. 왜냐하면 치아 형태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것처럼 어떻게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치아에 각각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자연 치아를 되살리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 치아 복구 솔루션,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고 있고요. 존재하는 한계는 없을까요? 어, 한계는 어, 이 만드는 과정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대량 생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하나하나를 커스터마이징 시켜야 되고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 결국은 의료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또 많은 케이스를 해야 되고요. 음... 지금 170만 케이스 이상이 지금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20년 가까이 이런 임상에서 어느 정도 어, 탈이 나지 않는 걸 확...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치아 보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다양한 치료법 중의 하나라는 점, 또 전문,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족 건강 지킴이 구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난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 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치아 복구 솔루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일단 문자 상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만나보고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만나보시죠. 보여 주세요. 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 시림이 심해지고 양치를 하면 피가 자주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시인 이치약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이제 문자를겪아예아거아예 문자. 예. 아, 어, 어떻게 예, 예. 치료하면 좋을지 한번 원장님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는아예아는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버리예아 꺼지게 아예아예아가길어지거아요즉 어, 뿌리가 아예나게 돼요. 근데 뿌리가 드러나면그 뿌리에는 에나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예게 됩니다. 풍치란 병이 바로 바람에 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즉 어, 풍치의 증상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시린 증상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증상이에요. 즉 피가 난다는 뜻은 염증이 있다는 라 뜻입니다. 어, 염증이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어, 약간의 자극에도 금방금방 피가 터지게 되있죠즉 예, 예, 염증이 심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의 원인은 어떤 것이냐. 바로 다 세균입니다. 네, 세균들이 어디에 있어서 문제냐면 입 안에도 세균이 있긴 하지만은 어느 부위에 세균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위에 세균이 끼어 있게 되면은 바로 풍치가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치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플라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플라그가 바로 세균의 덩어리고 이 플라그가 굳는 게 바로 치석입니다. 즉 치석이 많이 있거나 세균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풍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세균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그와 세균을 제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 세균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없애줘야 돼요. 음. 그러면 어디 잘 사냐면 우리 손톱 보시면 큐티클이 있잖아요. 이 손톱과 이 큐티클 사이에 보면 틈이 생기면 때가 잘 끼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큐티클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도 잇몸이 덮고 있게 되면 그 잇몸을 오히려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치아가 오히려 길어 보여도 염증에 있는 살을 살짝 잘라줌으로써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균이 잘 붙는 상황을 없애야 됩니다. 세균이 잘 붙는 데는 거칠거칠한데요. 잇몸에 붙는 게 아니라 치아에 붙게 되는데요. 치아의 겉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되면 세균이 잘 붙어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양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세균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풍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치면 세마가 필요한데요. 어, 아까 치아 복구 솔루션이 그 중에 하나의 치료법이 될수 있는 것도. 어, 단순하게 우리가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치아 표면도 원래처럼 매끈하게 되기 때문에 세균이 잘 붙지 않게 돼요. 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세균을 제거하고 세균이 살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세균이 붙지 않는 치아 표면을 만들어내게 되면 풍치가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꼼꼼하게 상담을 잘 도와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 치아복구 솔루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교적 예고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 보시면 치아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또, 꽉 물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입안이 렇게 보이는 경우의 환자입니다. 어, 이 환자분은 1 0대예요 고등학생인데, 어,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했냐면, 우리가 치아가 없어지는 손상되는 이유가 후천적인 원인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선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에나멜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 병명을 바로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즉, 에나멜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가 작고 상아질이 바로 비쳐 보이고 있거든요. 음. 이런 경우 어, 보통 치과를 가면 또 크라운이라고 해서 또 이를 많이 갖고 씌우는데안 그래도 치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크라운 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마취 없이 단 하루 만에 원래 자기 치아에 에나멜과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떼워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인 환자의 정상인 음. 사람의 치아 형태와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좀 치아가 작고 에나멜도 없이 이렇게 나왔던 1 0대 이제 고등학생이 환자의 사례였고요, 어, 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주실까요? 먼저 넘겨주시죠. 네. 다음 사례 역시 치아가 굉장히 좀 불규칙하네요. 네. 예. 어, 보시다시피 치아가 불규칙하게 되면 이가 이렇게 깨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이 울퉁불퉁하면 아래와 위치아가 우리가 식사할 때 만날 때 튀어나온 부분들이 먼저 부딪히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튀어나온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요? 계속 지속적인 신경. 자극이 예.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아... 또 끝을 보시면 이렇게 깨져 있어요. 네. 즉, 어, 불규칙한 치아는 단순하게 불규칙해서, 어, 보, 안, 그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걸 넘어가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치아 건강에도. 불규칙한 치아는 이물질도 되게 잘 끼고요. 음... 이렇게 파절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치아 복구 솔루션으로써 깨진 치아들을 복구를 해주고, 치열도 동시에 가지런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얻어내고 또 치아도 가지런하게 만들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치료를 할수 있게 된 사례라 볼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0대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만나볼 사례 또 보여주시죠. 넘겨주세요, 원장님. 자 이번에는 네. 치주염을 알았던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치주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치라고 하죠. 네. 풍치라는 네. 것은 치조골이 없어지는 질환이에요. 원인은 세균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치아와 잇몸 경계 사이에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치조골이 계속 녹아 내려가게 돼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이 파괴가 되고 잇몸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치아가 길어져 보이게 돼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뼈가 점점 사라지면 어,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물로 따지면 집, 건물의 집안의 흙이 사라진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즉 어떤 특정 힘이 발생했을 때 치아들이 잘 이동하게 돼요. 원래 이런 분들은 치아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풍치 때문에 어, 약간의 힘으로도 이렇게 치아가 이동이 되면서 치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네. 또 심지어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어~ 여기 안에 있는 세균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이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세라믹으로 메꿔내면서 네. 심미적인 효과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서 이 세균을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고 이 표면도 굉장히 인기. 표면도 굉장히 매끈하기 때문에 세균이 잘 붙지 않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이렇게 풍치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 치주염을 알았던 환자분의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정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내 치아를 평생 쓸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아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0012번, 7 02667-0012번, 7 7의 0012번입니다. 자 직접 전화 연결이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문자로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많이 껴서 불편합니다. 라고 하셨고 치실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방금 전에 봤던 사례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네. 어, 치아 사이가 원래 벌어졌던 분이 계시고 또 후천적으로 벌어진 분이 계시거든요. 네. 원래 벌어졌던 분들은 별로 불편한 걸못 느끼고 실제로 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음... 하지만 점점 치아가 벌어져 간다는 것은 잇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에요. 네. 즉 풍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쉽게 넘기셔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내 잇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후천적으로 지금 발생한 걸로 봐서는 지금 잇몸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셔야 지고엑이를 반드시 찍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적고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풍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우셔서 치료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천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지금 이제 앞전에 만나본 치료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앞니의 경우였는데요. 혹시 이제 네. 뒤에 뭐 어금니나 치료도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시다시피 우리 어금니도 보면은 어, 이렇게 흰색도 보이지만은 이렇게 노란색처럼 보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죠. 어, 이런 분들은 어잘때 이를 많이 갈거나 꽉 물거나. 또 음식을 굉장히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거나 하신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어금니도 굉장히 에나멜도 두껍고 단단해서 잘 이렇게 그 파절이 안 되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금 우리 현대에 와가지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치아는 이 수명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치아의 기대 수명은 40살, 50살 정도가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laughs> 네. 오래 살게 되니까, 예, 치아는 그걸 못 따라가는데, 음... 예, 오래 살게 되니까 치아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어금니 보통 이렇게 페이거나 하면은 처음에 레진으로 떼었다가, 또, 크라운을 했다가, 또,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뽑죠. 그렇죠. 이가 이제, 부러져서 뽑는 경우가 되게 음.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제일 이치아포구 솔루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내 치아를 뽑지 않고, 그 치아를 활용해서, 백살까지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예. 어, 임플란트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 치아만큼 좋지를 않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만 있어도 충분히 이 치아를 활용해서 백 살까지 쓸수 있게 만드는 음. 방법들이 있으니까 치아를 함부로 절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금니도 보시면 어다 깎지 않고 이 치아의 겉면만 정리해서 세라믹으로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래 치아 형태처럼 만들어지고 기능 역시도 원래 치아처럼 되기 때문에 음. 충분히 식사를 하시면서도 불편한 감을 느끼지 않고 또. 이를 거의 깎지 않고 치료 과정을 겪기 때문에 마취 과정이 없어요. 음흠. 예. 그러니까 시술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예. 수술하는 네.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마취도 해야 되고 뭐뼈 이식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시행을 하지만은 내 치아가 어느 정도 남아 있거나 건강한 상태인 경우는 정말 쉽게 복구가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좀 아시고 치료를 받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어금니에도 이차 복구 솔루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체 치아 복구도 혹시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보시다시피, 음, 어, 이 경우도 이제 전체 치아 복구를 하신 경우인데, 어, 어때요? 치아가 굉장히 지금 뭐, 손상이 많이 받아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이분은 바로 여성 50대이신데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 예.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어, 치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어, 침이 잘안 나와서 그래요. 음. 우리가 지금 그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타액선이 굉장히 이렇게 세포가 죽기 때문에 침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 침이 바로 세균들을 이렇게 죽이는 작용을 하는데, 음. 그런 기능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충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크라운을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이런 경우도 충치만 제거를 하고 치아 복구술을 통해서 하루 만에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심지어 어금니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음. 과거의 치료법은 그 풀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에서 전체 치아 복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했던 치료법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음. 왜냐하면 크라운을 하게 되면 전체 치아를 다 크라운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를 다 깎아내야 되는데 마취도 다 해야 되죠. 다 깎아내야 되죠. 임시치아도 만들어야죠. 또 이게 쓰면서 계속 적용하는 과정도 한 최소 몇 개월이 걸립니다. 심지어 1년까지도 걸리는 치료인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면서 단 하루만 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음,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치아복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전체 치아를 다시 한번 원래 상태로 복구한 그런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치아복구 솔루션은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습니다. 자,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 치아 복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 또 사연이 하나 접수가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60대 여성분 전화를 주셨고요. 충치는 없다고 하는데 구취가 심하고 잇몸이 붓는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약물 치료하신 적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음. 어, 이분은 또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걸까요? 어, 오늘 재밌게 다이 증상들이 보면은, 어 잇몸병 풍치의 증상들이에요 다. 예. 어 구취라는 것도 냄새가 나면 우리 쓰레기통 보면 어때요 냄새 많이 나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네. 거 보시면 마찬가지로 유기물이 부패할 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데 이몸 쪽에 세균이 많이 껴 있으면은 냄새가 많이 나고요 또 충치가 심할 때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음. 또한 입안의 어떤 그세균에 조성이 불안전할 때도 냄새가 많이 나고요 네. 또 위장간에 어떤 그런 좋지 않았을 때도 입에서 냄새를 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잇몸이 또 부었다 하시니까 우리가 제가 이 정보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음. 잇몸병에 기인한 구취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잇몸이 자주 붓는다는 것은 어, 세균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빠져나갈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게 되거든요 음. 예, 그러다가. 어 구멍이 뻥 뚫려서 이 고름이 빠져나오거 나면 하 다시게 가라앉을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반복 과정에서 이분 뼈는 계속 녹아서 없어집니다. 지금 증상은 좋지 않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좀 빨리 내원하셔서 잇몸병에 관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자 말씀해주신 대로 치료 잘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강정 원장님과 다양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치아 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런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주의사항 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음~ 가능한 한 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예방 관리를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 우리 암이 걸려서 오는 게 좋을까요 초기 오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병은 진행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초기에 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치과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다 늦어져 있어요 음. 예 충치도 이미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또 풍치도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있기 전에 그냥 주기적으로 아 치과는 미리 가는 데야 증상이 없어도 가는 데야 생각하시고 아까 원인이 됐던 세균을 없애거나 깨끗하게 하는 진료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가성비가 좋은 치료들이 많아요. 음. 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면 어, 탈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우리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충분히 건강하게 어, 우리가 치아 건강 지키면서 네. 저는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아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외에도 부탁도 함께 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점꼭 기억하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